준비 과정과 그리고 심사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The first of Seoul Drama Awards, the clip we are now going to watch is about the preparation and judgment procedure for this event. Let's have a look. 전 세계 TV 드라마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장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06은 국제 드라마 시상식에 걸맞게 전 세계 29개국이 참가 총 100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출품작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방영된 드라마로 한정되며 예비 심사를 통해 전체 출품작들 중 29편이 드라마 본심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엄정하게 진행된 본심사를 통해 각 부문 최종 수상작품이 가려지게 된다. 아름다운 영상과 감미로운 드라마 음악으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부에 막을 올렸습니다. 네,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표현되는 강렬한 인상이야말로 그 드라마를 보는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축제 자리에서 함께하니까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단편극과 장편극 부문 그리고 남녀 연기자상에 대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에게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이 돌아갈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단편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에는 한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입니다. 채시라 씨와 캐나다의 마이클 테리홀트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first award in part 2 is the best single drama award. To announce and award the winners, we have invited two stars. Shira Che and Michael Theriot, representing Korea and Canada, respectively. Please welcome them with a grand applause. 안녕하세요, 시시입니다. Good evening. 반갑습니다. I'm Michael Theriot. 마이클 테리올트입니다. 네. 단편 드라마는 시리즈물과는 달리 한 편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TV적인 영화를 감상한 듯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문학과 희곡 작품들을 다루는가 하면 또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입니다. 단편극은 드라마의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역량 있는 신인 방송인들의 등용문이자 장편 드라마의 초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소재와 실험성을 갖춘 단편 드라마는 연기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 드라마 어워즈 단편 부문 먼저 후보작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 하노이의 신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캐나다 터원의 위인 터미 더글라스 이야기. I think it's a damn decent thing. Makes me proud of where I come from. No patient is turned away. 러시아 상실. 일본 해협을 건너는 바이올린. 마지막 후보입니다. 네덜란드 내일을 기다리며. 마이클 테리올트 씨께서 출연하신 평온의 위인 터미 더글라스 이야기도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자,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수상의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작품 내일을 기다리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면은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평범한 소녀와 스타의 만남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시라 씨께서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편 부분 우수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But it's only
좋은 밤이에요. But of course you have to learn it also in African because the movie is an African movie, a film. 이런 표현을 아프리카 언어로도 배워야 되겠죠? 작품이 아프리카에 대한 것이기 like 때문입니다. Sabona. So maybe you can remember that. 서보나라는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the subject of the movie, Child Abuse, 기다리며, and Living as an Orphan in Township, is very controversial for a lot of This film is an opportunity to bring an important message into the world. 의견을 국제적으로 받았고요. Hopefully, some broadcasters in Asia will also schedule this film for the next World AIDS Day, the 1st of December. 국제 에이즈 날에 이 영화가 동양권에서도 상영되길 바랍니다. 이 상을 HIV와 AIDS에 감염돼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In Agangala, South Africa. It's your prize. This prize will motivate us to go. 참여한 아프리카에 계신 분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